이제 기회를 줍니다. 기회를 이제 다 줬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요. 저를 또 조용히 부르시는 거요. 이제 다 지기 전이죠. 목사 평생에 교회 한 번을 또 지켰나요? 수입을 좀 써서 좀 차고가 났어요. 얼만데요? 얼만데요? 액수가 커요. 얼만데요? 2억 3천. 알았어요. 목사님, 얼굴 좀 피세요. 어깨 좀 피셔요. 목사님, 개인 집을 쳤나요? 하나님 집 성도들의 교회를 쳐놓고서 왜 그렇게 목사님 힘이 없어요? 되돌아가면서 울었어요. 주님, 목사님이 무슨 죄인이나이까?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이 교회 진 죄인인가요? 아버지, 어떡하면 좋아요? 주님, 주님, 주님.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향수기가 생각나. 국민학교 때도 전체에서 1등을 했어요. 그래서 문교부 상을 탔고. 그래서 중학교 때도 이제 전체에서 1등 했다고. 근데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얘가 전체에서 1등 했는데 자꾸 여상을 간다고 우긴대요. 그래서 엄마가 좀 설득 좀 시키래요. 너 저기 전체 1등 했다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1등 했어. 그럼 너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좋은 대학을 가야 할거 아니냐? 엄마, 나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 뭔 서원을 했니? 엄마가 날마다 아빠한테 50원만, 100원만. 그게 싫어서 내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어. 내가 은행에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서 엄마를 다 주겠다고 서원을 했어, 엄마. 그리고는 얘가 이제 여상을 가가지고 은행에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월급을 타면 또박또박 갖다 주는 거예요. 지가 아주 알뜰하게 쓸 만큼만 빼고 엄마를 다 주는 거예요. 아우, 향수가 생각나는 겨. 향수기한테 가자. 그리고 은행을 갔더니 엄마 뭔 얘기야? 있잖아, 교회 쳤잖아. 지찬은 나로. 근데 목사님이 좀 수입으로 좀 사용하시느냐고 좀 추가가 됐대. 그래서 지금 목사님이 걱정을 하신다. 너 있잖아, 찔떡찔떡 달달이 약속 지키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지켜라. 그랬더니 얼만데 엄마? 액수가 커. 얼만데 그래 엄마? 액수가 크다니까 그러네. 2억 3천. 응? 얼마라고? 2억 3천. 2억 3천? 가만히 있더니 엄마도 3일 기도하고 저도 3일 기도하자. 알았다. 3일이 기도하는 게뭐 단식이라 해서 물한 방울도 안 먹고. 그랬더니 4일째 때 부르더라고. 왜? 그랬더니 아빠, 엄마, 언니 도장, 인감 도장 다 떼어오리. 그렇게 가지고서 이제 떼어다 줬더니 이 아이가 2억 3천 해줬어요. 그거를 갖고 막 교회를 떠가는데요. 막이 발걸음이 막왜 이렇게도 무거워. 막 너무 막 당황해서. 목사님, 예, 목사님 돈이 됐다고. 그랬더니 오시더니 여기다 놓을까요? 거기다 놓고 와요. 여기다 놓을까요? 그냥 놓고 와요. 서랍에다 넣을까요? 그냥 놓고 와요. 나는 그 많은 돈 어디서 만들었냐고, 그큰 돈을 어디서 만들었냐고, 그 말씀 한마디가 듣고 싶어서 여기다 놓을까요? 여기다 놓을까요? 그 많은 돈 어디서 만들었냐고 묻지도 아니하시는 그 목사님이 저 위에서 피눈물로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앉으라길래 앉았더니 그저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작은 것도 순종하고 큰 것도 순종하는 귀한 따위에 넘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의 눈물인데 머리 위에 툼벙툼벙 몇 방울이 떨어지시더라고요. 그거는 주님의 눈물이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1년이 지났는데요. 큰딸한테 전화 와서, 엄마 왜 향수기 잘렸대? 왜 잘려? 그랬더니 엄마 그거 불법으로 감사에 걸렸대. 그리고는 8일 만에 왔더라고요. 나 어디 갔다 왔어? 엄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왔어. 하나님이 더 좋은 취업장을 주신댔어. 그랬니?
고맙다. 이게 교회에 소문이 났어. 아이고, 목사님이 책임져야 돼. 그럼 목사님이 책임져야지. 그리고는 이 아이가 독서실에 열심히 다녀요. 그랬는데 한날 신나가지고 와서, 엄마 왜? 나만 취업됐어. 어디 됐어? 엄마 미국 회사에 됐어. 그랬니? 엄마 근데 은행하고 거기하고 월급 차이 얼마 안 나. 그러니까 내가 배 다 갚고 시집 갈게. 엄마 걱정하지 마. 그리고는 이 아이가 미국 회사에 열심히 다니면서, 옛날에는 토요일 날 한나절만 했잖아요. 지금은 아예 안 가지만. 한나절하고 가든에 가서 알바를 한 거예요. 얼른 빚 갚으려고. 그랬는데 열심히 서빙을 하는데 어서 껄껄껄껄 웃는 소리가 이상해서 봤더니 자기네 회사에 회장, 사장, 부사장들이 와서 회식을 하더래요. 그래 봤더니 서로 본 거죠. 그래 우리 그냥 주방으로 도망을 가서 이제 숨었답니다. 월요일 날 이제 출근했는데 나는 잘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갔답니다. 그랬는데 아, 아니나 다를까 비서가 부르더랍니다. 사장님이 찾는다고. 젊은이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존경 안 해. 가서 근무하게. 그 말만 하더래요. 또 5개월쯤 되니까 또 비서가 부르더래요. 가서 저 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겠나? 그러시더랍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랬는데 이제 우리 사위가 왔어요. 어머니 결혼 날짜를 잡으란다고. 안 돼야. 지금 우리 향숙이는 은행에 빚이 있어서 그 빚 갖고 시집을 가야 돼. 그랬더니 이제 그런 돈 액수도 얘기를 해줬더니 엄마도 안고 가더라고요. 또 한참 있다 또 왔어. 어머니 제가 그거 빚 다 해결할 테니까 결혼 날짜 잡자고. 할렐루야. 그래서 걔가 빚 다 갖고 결혼식에서 잘 살아. 할렐루야. 사장이, 예 세아가야, 네가 이 회사를 운영하려면 네가 경영학을 배워야지 않겠니? 그래서 경영학 대학을 나와가지고 지금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녀들을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완공이 됐고 부흥이 되고 충만충만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까지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저도 보면은요, 11조 안 하고 막 그냥 돈을 모아가지고 사업하는 사람들, 나는 그 사업이 성공하는 거 못 봤어. 전부 그냥 실패하고 이제 뭐 천부여 의지 없어 손을 드는 분들을 많이 봤지만은, 그래도 교회를 질 때 내가 전도한 분들이 소 팔아다가 건축하고 돼지 팔아서 건축하고 그저 전세는 월세로 주저앉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저 건축한 분들은요 지금 아주 승수장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심어야만이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우리의 승리의 길 날마다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